팔씨름에서 시작할 때 지그시 치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시 빵 칩니다. 레지 꽁 하면서. 네.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면 팔에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제 팔씨름 강국의 선수들, 특히 경량급 선수들을 보면은 아주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뻥뻥 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와, 그러면 팔에 데미지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런 것들에 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훅 말고 탐로를 연습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베일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량들을 이렇게 팔로 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 힘을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힘을 안 준 상태, 완전 유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레디 뻥뻥 쳤을 때 과연 이 힘이 들어오면 나는 과연 저 힘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할 때 0.1kg 걸려있는 거는 저기 걸려있는 이게 이제 센서거든요. 센서 밑에 걸려있는 중량이 한 100g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2kg, 29kg, 32kg, 33.5kg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힘을 준 상태로 당기고 있다 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머신에서 소리도 저렇게 펑펑 소리가 나는 게 충격량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중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따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힘 주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근육에 무리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팔씨름에서 실제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40kg예요. 우선 그냥 당겨 볼게요. 44kg가 나오죠. 이게 40kg인데 왜 44kg가 나오냐면은 아주 천천히 당기면 40이 나오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44라는 부하가 나오는 거예요. 최대치의 파중이 기록돼서 남게 되고요. 자, 이제 속도를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체크를 못하는 것 같은데? 44.4, 제가 제일 좋아하는 4땡이네요. 그 다음에 45kg예요. 네, 47까지 나오고요.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52까지 나오네. 여긴 짝대기가 액정이어서 고장난 거예요. 실제로 중량은 45kg가 걸렸는데 사실 충격량으로 따지면은 두 배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잘 기록을 못하네요. 현재 뻥 치는 중량이 52.6kg까지 체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걸려있는 중량은요 이제 50kg예요 지그시 당기면 50kg, 50.8kg가 나오죠. 자, 53.7. 자, 53.1kg. 자, 55kg를 꽂아봤어요. 자, 우선 55kg가 당겨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겨지긴 당겨지네요. 이걸 한번 쳐보자. 49.4.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씨름에서 전력으로 뻥 쳤는데 이제 상대가 넘어가지 않고 팡 부딪힌 서로 이렇게 빵 하고
부딪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상태는요, 팔 씨름할 때 팔에 많은 부하가 가서 데미지가 옵니다. 엄청 아픕니다. 제대로 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훈련을 잘못하면 팔에 심각한 데미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반대로 시합에서 이제 상대를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뻥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힘을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만큼 막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방영됐던 생활의 달인을 볼 때도 제가 툭툭 치면서 넘기고 상대방이 되게 막 이렇게 어이없어 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팔씨름 선수들이 뻥뻥 치는 힘이, 예, 당기는 힘이죠.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훈련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